저는 오늘 김포 시민의 날 행사를 맡은 김포 홍보대사 겸 배우 안혜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김포 주민으로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퓨전 국악팀 락 드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꽉 찼던 무대를 보다가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한 자리에 뛰어서 한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지금부터 23회 김포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하고 워터프론트 시대 개막을 알리는 미래 비전 선포를 위한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퍼포먼스는 한강하고의 다섯 개 거점들의 브랜드를 담은 현수막을 제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포시의 김인수 부의장님께서 김포시민 헌장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부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 헌장. 우리는 한강과 황해를 굽어보는 풍요로운 고장에서 후덕한 인신과 호국 충정의 어를 이어온 자랑스러운 김포 시민이다. 네, 다음은 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와 선행을 하셨거나 큰 성과를 내신 분들께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포 문화상 시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화영 시장님께서 시민의 날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23년 전 오늘 김포는 조선시대 360년간 이어온 군으로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시로 승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시의 23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49만 시민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꿈꾸는 김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상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김포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48만 김포 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23번째로 맞는 김포 시민의 날을 이 1380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포가 더 멋진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도약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공정하는 그런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포만이 가진 전통과 사람 사는 정, 젊음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삶이 삶의 질이 완성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ello, Mayor Hayung and citizens of the great Gimpo City. 郑夏勇市长，全体金浦市民阿牛哈森尼嘎。 해남 군수 명경관입니다. 상주시장 강영석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23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